2019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미래의 이동성에 대한 비전 제시 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 미니는 오는 9월 12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 2019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미니의 60년 역사를 상징하는 미니 60주년 에디션의 전시와 더불어 미래의 이동성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순수 전기차 뉴 미니 쿠퍼 SE와 한층 진보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U 프리미어로 공개되는 뉴 미니 쿠퍼 SE는 미니 최초의 순수 전기차로 순수 전기 구동 시스템을 갖춘 최초의 프리미엄 소형차이며 미니 특유의 개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기가스 없이 지속 가능한 도심 운전의 경험을 제공한다.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미니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디자인과 고카트 필링의 역동적인 주행 감각을 그대로 갖춘 뉴 미니 쿠퍼 SE는 최고 출력 184마력의 힘을 발휘하는 전기 모터를 장착했으며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조에 불과하다. 또한 차량 하단에 최신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 가능한 거리가 235에서 270km에 달하며 맞춤형 서스펜션 시스템과 낮은 무게 중심은 민첩한 핸들링과 역동적인 코너링을 가능하게 한다. 이 밖에도 LED 헤드라이트, 디지털 계기판,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이전 자동 에어컨디셔닝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이 기본 적용된 모델은 2019년 11월부터 영국 옥스퍼드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며 4가지의 옵션 패키지가 제공된다. 또 다른 프리미엄 모델인 뉴 미니 쿠퍼 SE 컨트리맨 ALL4는 지난 2017년 처음 선보인 바 있는 미니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한층 진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최신 배터리 셀 기술을 탑재해 배터리 용량이 7.7kWh에서 10.0kWh로 증가했으며 전기로 최대 주행 가능한 거리 역시 약 30%가 늘어난 57km에 달한다. 뉴 미니 쿠퍼 SE 컨트리맨 ALL4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3기통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이브리드 맞춤식 사륜 구동 시스템은 상황에 따라 앞바퀴와 뒷바퀴로 동력을 전달한다. 이를 통해 최고 출력 224마력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6.8초다. 또한 최신 배터리 셀 기술의 적용으로 평균 연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20% 줄이는 등 효율성이 한층 높아졌다.